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칼라 체커 패스포드 포토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제품은요,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칼라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점이 되는 카메라 칼리브레이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조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차트가 있고요. 이 차트를 놓고 촬영한 후에 후반 작업에서 색깔을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 둘,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차트가 있고요. 각각의 차트가 하는 역할들이 다르게 됩니다. 첫 번째 있는 차트는요. 포트레이시나 혹은 랜스케이프, 풍경사진이나 인물사진에 있어서 색깔의 톤, 피부톤을 조절할 수 있는 차트들이 있고 각각 원색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검정색과 흰색까지의 그라데이션을 볼 수 있는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라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24색깔의 차트가 있습니다. 산업 표준으로서 40년 이상 쓰여온 차트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고 또 색깔의 기준점이 되는 차트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은 예전에 사용하던 필름에서 사용하던 18% 반사율을 갖는 회색보다는 훨씬 밝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이유는 18% 반사율이라는 것 자체는 예전에 흑백 블랙 앤 화이트 필름에서 재현 방법에 필요했던 거고요. 요즘에 필요한 것은 뉴트럴한 그레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다소 밝은 이런 그레이의 차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품질 보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사용한 날짜를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차트는 영원히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햇빛, UV에 의해서 색깔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색이 바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래 지나면 색깔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용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됩니다. 물론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권장하는 것은 대략 2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햇빛에 자주 노출되거나 혹은 뜨거운 온도나 습도에 많이 노출됐다면 그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잘 보관해서 쓸 때만 잠깐 쓰고 잘 보관하면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한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찍은 사진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칼라 체커 그 패스포드에 대한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 폴더에 이런 게 생깁니다. 칼라 체커 카메라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파일은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CC 프로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시키면 요 창이 뜨는데 요게 바로 그 소프트웨어예요. 칼라 체커 카메라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여기다가 이제 DNG 파일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지침에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는 그 로우 파일은요, 그냥 일반 로우 파일은 아니에요. DNG 로우 파일이라고 하는 걸 넣어줘야 돼요. DNG 파일은 무슨 파일이냐? 로우 파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마다, 제조회사마다 독창적인 그 형태의 로우 파일 포맷을 갖습니다. 그래서 니콘 따로 있고요, 캐논 따로 있고요, 모든 카메라 회사들이 자체적인 로우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카메라 CCD가 읽은 정보를 단지 그 카메라 CCD가 읽은 정보는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이걸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다시 말해서 AD 컨버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디지털로만 변경해놓은 값이 로우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 파일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CCD가 바뀌면 무조건 포맷이나 형태가 달라져요.
데이터의 형태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AD 컨버터를 어떻게 세팅했느냐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로우 파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조회사에서 주는 그 로우 파일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전에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표준화 시킬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로우 파일 포맷이 DNG 파일이라고 해요. 디지털 네가티브 포맷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어도비사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어도비사에서 표준적인 로우 파일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카메라에 로우 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제조회사마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사에서 나오는 포토샵으로도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DNG 파일을 만들고 그 DNG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일단 로우 파일을 DNG 파일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제일 쉬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DNG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지금 제가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로우 파일을 한번 포토샵에서 열어 보겠습니다. 이 로우 파일을 열게 되면 바로 요런 창이 떠요. 요맨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 로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이게 바로 그 포토샵이 가져와서 이 로우 파일을 읽는 형태의 포맷이에요. 그래서 불러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부합해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로우 파일을 찍을 때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여기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화이트 밸런스니 막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찍을 당시의 정보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잡아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여기서 변경을 주게 되면 로우 파일이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찍을 당시에 썼던 as shot이라고 그래가지고 찍을 당시에 로우 파일 그 정보들을 기준으로 해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라 그러죠? 조명에서 조금 색온도가 낮은 그런 조명을 사용해서 찍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거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어느 거로 만드셔도 어쨌거나 나중에 조정이 될 거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우리 데일라이 필름 기준에서 데일라이 상태로 놔뒀다고 칩시다. 그럼 요 상태로 찍은 데이터가 있어요. 뭐 색깔 안 맞고 뭐 화이트 밸런스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얘가 다 이제 맞춰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옆에 보면 세이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하는데 어떻게 세이브하냐? 파일 출력을 DNG 파일로 해주는 거예요. DNG 파일. 이렇게 DNG 파일로 해주게 되면 이 로우 파일 정보를 그대로 DNG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동일한 폴더 안에 한번 DNG 파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만든 이 파일이 똑같이 DNG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0122 파일인데요. 요 위에 DNG 파일이 방금 생성이 된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파일을 컨버팅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토샵도 꺼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 파일, DNG 파일, 만든 DNG 파일을 요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DNG 파일을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파일도 가져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파일 안에서 차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줍니다. 아까 이미지랑 좀 달라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요 확대를 한번 축소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원래 요 이미지에서 여기 있는 차트를 찾아준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찾아준 거고요. 만약 자동으로 못 찾으면 여기 있는 화살표 플러스 요걸 이용해서 요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면 요 위치의 차트를 정확히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것들이 차트 안에 정확히 놓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잘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못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박스들이 요 각각 패치 안에 정확히 들어갔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이상이 없으시면 프로파일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도 저장해서 카메라 프로파일 폴더를 찾아서 여기 넣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가 지금 요 프로파일을 뭐라고 이름 지었지만 결정해 주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오늘 날짜를 써주는 거가 생각보다 편리해요. 그리고 뭐 장소라든지 촬영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우리 당근조 랩에서 촬영한 거니까요. 당근조 랩을 한번 영문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기 하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이 완료되면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프로파일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파일을 저장했죠. 그러면 이 프로파일은 카메라 프로파일이에요. 카메라 프로파일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포토샵과 라이트룸, 어도비에서 나온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시키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처음 실행시키게 되면 이 프로파일들을 얘가 불러와서 인식을 하는데 이미 불러와져 있으면 다시 불러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만든 것이 인식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OK를 한번 누르고요. 포토샵을 종료한 후에 다시 포토샵을 한번 실행시켜서 이 파일을 이제 컨버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토샵이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요 NEF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요거는 카메라 로우 파일이죠. 물론 지금은 똑같은 파일을 쓰지만 만약에 그 장소에서 찍은 다른 이미지들이 있으면 그 이미지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122 파일을 찍고 나서 아까 그 차트를 빼고 뭐 이미지 촬영을 막 했어요. 여러 장을 했어요. 그럼 그 모든 이미지들 그 장소에서 조명이 바뀌지 않는 한 동일한 날짜에 계속 찍은 사진들은 하나만 차트가 있는 걸 갖다가 DNG 파일을 만들어서 카메라 로우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로우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거기다가 직접 반영해 줄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한번 불러볼게요. 불러보면 다시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만든 그 카메라 프로파일을 불러다가 얘한테 반영을 시켜줄 거예요. 어떻게? 여기 맨첫 번째 메뉴에 보시면 이쪽에 프로파일, 그래서 어도비 컬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어도비에서 만든 기본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린 지금 우리가 만들었죠. 카메라 프로파일을. 그래서 여기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 프로파일을 만든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기본적으로 그 어도비가 지원하는 요그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 로우 해서 어도비 로우 파일 컨트롤러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매칭, 그래서 뭐 랜스케이핑이 뭐 이런 거. 이건 뭐 어도비에서 프리셋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는 여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요 지금 방금 만든 거는 당근조 영문으로 돼 있는 요거예요. 그래서 반영을 해준 거예요, 지금. 뭐 순식간에 밖에서 못 보셨나요? 요렇게 원래 있던 거를 요렇게 갖다만 대면 반영이 된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색보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찍은 모든 데이터는 이걸 선택해서 그냥 오픈해 주시게 되면 색깔이 바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같이 찍은 JPG 파일이 있어요. JPG 파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색깔이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요 미세한 정도의 차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우 파일을 적용해서 색깔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면 끝나요. 이게 다예요. 쓰시는 방법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우리 라이트룸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자, 라이트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둘둘 요 파일을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불러온 것을 갖다가 현상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작업 프로파일 여기 있네요. 프로파일. 프로파일에서 요거 당근조 요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아까 포토샵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아까와 동일한 이렇게 카메라 일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요. 그래서 프로파일에서 제가 만든 게 여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 프로파일을 적용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하나니까 하나만 선택하죠. 여기서 찍은 모든 이미지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요 프로파일만 딱 선택해 주면 색깔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는 게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방법을 한번 해보죠. 자, 아까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카메라 체커 파일을 하고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번에는 ICC 프로파일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ICC 프로파일을 만들려면은 T 파일이 있어야 돼요. T 파일이 필요한데 T 파일은 어떻게 만드느냐? 다시 아까 만들었던 RAW 파일 한번 볼게요. 이 RAW 파일을 포토샵이 됐던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 RAW 파일 컨버팅 프로그램에서 한번 띄우시거나 아니면 T 파일이어도 상관없어요. T 파일, 뭐 그러니까 촬영할 때 이미 T 파일로 만들어졌거나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JPG로 만들어진 거를 TIFF로 그냥 변환해도 돼요. 그런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데요. RAW 파일로 하는 거는 아까 그 방법이 더 나으니까 우리 RAW 파일로 하지 말고 TIFF 파일로 한번 해보죠. 포토샵이 있고요. 아까 JPG 파일, 똑같은 JPG 파일을 불러다가 얘를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Save As로 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하냐? 파일 포맷을 그냥 TIFF로만 바꾸겠다 라고 해서 동일한 폴더에 TIFF 파일로 저장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TIFF 파일이 생깁니다. 그럼 이 TIFF 파일을 여기다 가져오면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미지에서 차트를 이렇게 찾게 돼요. 그러면 요 찾은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파일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은 프로파일 안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카메라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찍은 날짜, 뭐, 그리고 찍은 장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조명 조건이 있다 그럼 뭐, 내가 뭐, 3000K로 찍었다. 뭐, 이걸 잘 모르면 뭐, 그냥 햇빛 밑에서 찍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ICC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만든 프로파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AW 파일로 할 때는 아까처럼 DNG 파일로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색깔을 잡아주는 거, 이 촬영 현장의 색깔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 요게 바로 이 카메라 체커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들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어요. ICC 프로파일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캡처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도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이미지의 색깔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는요, 여러 가지 조명 조건에서 촬영한 이미지라 할지라도, 처음 찍을 때이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장소에서 찍은 거는 이렇게 만든 프로파일을 반영해 주면, 각각의 이미지들 전체를 똑같은 색깔로 맞춰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조명이 다른 여러 가지 조명들이 섞여 있다. 뭐
색온도 높은 거, 뭐 어두운 거, 뭐 이런 거 섞여 있다. 이러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트를 찍은 그 위치에서의 색깔은 거의 균일한 형태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의외로 한번 해보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이 프로그램은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응용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은 이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적용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